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7월달 이 4주차의 시작입니다. 나름대로 시장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오늘 뭐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2026.5포인트 약 0.35%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을 561.67포인트 0.25%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이 나름 좀 괜찮았습니다.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미국 기업이 상당 부분들이 예상 실적치를 뛰어넘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들은 아니죠. 여전히 뭐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개인들은 거래소 시장 매도해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만 매수를 해주고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들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양쪽 다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거래소는 여전히 외국인 쪽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차트를 보는 부분들을 참고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 종목별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시장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했으니까요, 전화들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동양강철을 매수를 하셨어요. 2760원의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동양강철이 276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조금 며칠 사이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기관 쪽에 조금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기업 분석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을 한번 필히 좀 봐야 되니까. 자, 보시게 되면 국내 유일의 알루미늄 압출 전문 업체다라는 거, LED TV 엣지바 및 외장재 이런 거, LNG 선박, 자전거, 태양광, 차량 경량화, 고속철도 많이 하고 있네요. 그죠? 근데 LED TV가 요즘 괜찮게 나가고 있죠? 자, 실적 한번 보게 되면 작년 대비해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런 점으로만 놓고 봤을 땐 좀 괜찮습니다. 다만 저 PBR 종목군들이 조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2400원대는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1.1배에서 2배 정도 좀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드네요. 일단 여전히 뭐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윗꼬리를 좀 살짝 달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 3,000원대 정도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000원 안착 테스트는 한 번쯤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폭만큼 올랐었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나와줬단 말이에요.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보게 된다라면 요 가격폭이죠. 그게 약 한 3,000원 정도가 좀 된단 말이에요. 3,000원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폭으로 움직이는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요 자리대도 3,000원 부근이죠. 3,000원 자리대가 어느 정도 저항 자리대다. 그러면 약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61선 기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4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빠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셀트리온을 매수하셨어요. 45,000
6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45,600원 자리 때좀 매수를 하셨어요. 자, 45,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61선 쌍봉 자리 때좀 길을 그려놓고 있고, 박스권역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즉, 4만원 자리 때입니다. 4만원 자리 때를 리스크 관리 자리 때로 좀 잡아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3만 5천원 대까지 좀 보여지기도 하니까. 우선은 이 폭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요 폭에서 요렇게 빠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나왔죠. 저점 깨지면 이 폭만큼 자연스럽게 밀립니다. 그죠? 이 자리 때만큼 밀리니까 지금 자리 때 저점. 딱 맞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얼마냐? 44,000원에 45,000원 정도. 44,000원대 중반이 일단 1차 목표,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다라는 점. 만약에 이 자리 때가 깨져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요 폭만큼 빠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 저점 났었죠?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이 폭만큼 빠져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기본적으로 38,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4만 원 자리 때 리스크 관리 자리 때 44,000원대 후반에서 45,000원 자리 때는 일단은 절반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하는 점. 이평선 꺾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올려주세요. 18만 9천 원에 20%입니다. 아, 18만 9천 원에 20%요? 예. 방송 잘안 보셨죠? 최근에 보고 있어요. 최근부터 보고 계셨어요? 예. 적자인 건 알고 계세요? 현대중공업? 네, 적자입니다. 그죠? 예. 3분기 때도 안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예, 그러면은 자, 매도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되냐고요? 지금 자리 예. 때 매도를 하시면 좀안될것 같고요. 예. 한 가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요. 예. 과거에 이 6월달, 5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ELS 만기 부분들이 7월달에 좀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왔던 게 ELS에 대한 이 로스컷 물량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물량이 다 나왔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네.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 정말로 길게 보신다라면 가지고 가시오. 일단 가지고 가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크게 네. 잡아드리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선 18만 원 자리 때예요. 18만 원 자리 때. 18만 원 자리 때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거의 뭐 19만 원 자리 때란 말이에요. 19만 원 자리 때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나중에 돌아섰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추가 매수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18만 원 자리 때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예. 이거는 손절하는 것보다 조금 더 버티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선창 오토텍요. 성창 오토텍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네, 보세요. 비중은 40%고요. 네. 매수가는 6,350원. 6,350원. 예. 성창 오토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 네. 공기청정기로 알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요. 예, 차에다가 차 부속요. 그죠. 자동차 부품주로 좀 들어가겠죠. 네네. 근데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은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요? 아니면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어머님 보셨을 때. 네, 저는요, 네. 몇 가지를 많이 안 보고 네네. 단순하게 한몇 가지만 가지고 네. 예,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편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아직 올라갈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9월쯤에 네. 네. 더 추가로 매수했으면 싶은데 어떨는가 싶기도 하고. 아, 추가로 매수를 하셨으면 한다고요?
예, 9월 초에요. 9월 초에? 지금은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 9월 초에 혹시 생각하셨어요? 네. 그때쯤에는 이제 61선하고 뭐 5일선하고 21선하고 네. 이게 맞닥뜨려 가지고 네.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어머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그죠? 많이 들어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네. 지금은 역배열 구간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머님 판단 맞으시고요. 네, 실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예. 그거 자, 중요한데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작년에 18억 원 정도 돈을 벌어들였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때는 8억밖에 못 벌었어요.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50%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장사를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재무구조는 특히나 뭐안 좋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없는데 실적이 조금 부족하게 나오니까 이제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2분기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의 계열을 좀 한번 보시게 되면, 중국 쪽에 조금 진출을 해 있네요, 일단. 중국 쪽에 좀 진출을 해 있는데, 중국 쪽에서 과연 얼마만큼 얘네가 돈벌이가 되느냐, 요거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더 밀리느냐, 요 부분들이 결정이 날것 같아요. 자, 우선 6,35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최근에 일단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한 2주 사이에 매수하셨죠? 네네. 예, 2주 사이에 그래도 매수하셨으니까. 올라갔는데도 제가 안 팔았어요. 안 인계도 안 팔, 그러셨구나. 했어요. 자, 일단은요, 좀 가지고 계셨다가, 제가 봤을 때는요, 한 6,500원에서 한 6,700원 요 정도가 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매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트적으로만 보게 되면 8,1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여요. 움직일 게좀 여유 있게 보시게 되면. 근데 단기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한 6,700원? 6,700원에서 6,500원 요 정도가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게 되면 그냥 40%이시니까요. 절반 정도만 일단 팔아보세요. 팔아보시고 난 다음에 9월 달 정도 때 차트가 이렇게 싹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하게 되면 그때 어머님 예상이 맞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추가 다시 20%를 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우리 산업이요. 우리 산업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5,800원에 40%입니다. 15,800원에 40%. 예. 자,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지금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앞으로 많이 한다고 이게 방송을 보고 매수를 오늘 했거든요. 오늘이요? 예. 네. 근데 이게 저 오늘 하기는 했는데 너무 고점이라서 네. 좀 불안해서 지금 전문가님의 이제 그 의견을 듣고 앞으로 그렇게 좀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 너무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아버님. 그죠? 그래서 좀 예, 그런 불안하시는 거는 부분들이 같아요. 있을 거란 근데 말이에요. 조정을 좀 받아서 네. 앞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거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 어느 산업 정도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네네. 자, 이 종목도 한번 기업 분석을 한번 보자고요. 보시게 되면, 거래처는 상당히 많아요. 한라공조, 모비스, 두원공조,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테슬라 쪽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기차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영업이익이 조금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을 한 건데, 중국 시장에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3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뭐 그거 보고 전기차 했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뭐 펀드를 조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물론 1,500억 정도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래도 좀 계속 쭉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그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밀려버리게 되면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예 14,000원 때까지. 네, 14,000원 때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18,000원. 네, 18,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네네. 수급을 보시게 되면 15,000원대 외국인 쪽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어요. 15,000원은 한 15,000원 정도가 좀 될 것 같네요. 초반 권역대. 네. 근데 기관에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단기성 매물은 뭐 어느 정도 소화가 좀 된 것 같고요. 대부분 외국인 쪽에서 중장기로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은 왜 기관 쪽에서는 못 따라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한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그러면 크게 빠지는 것보다는 아마도 요 자리 때예요. 한 15,000원 자리 때. 예. 15,000원에서 한 16,000원 초반대 저렇게 박스 권역으로 움직이다가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라고 하면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000원 때까지 내려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하면 어떨까요? 비중이 40%시잖아요. 예. 비중이 40%, 만약에 지금 15,850원이죠. 예. 저라면은요, 이게 참 복불복이에요, 그죠? 예, 예. 만약에 20%에서 25% 정도만 되면 추가 매수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거든요? 예. 저라면 이 자리 때에서 손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그럼 15%에서 20%를 전 줄여버리겠어요. 아, 지금이요? 네. 줄여놓고 난 다음에 빠지면 그때서 더 받아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좀 마음 불안하게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손실이 아니고 약간의 수익이 났을 때 그냥 예. 절반 정도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밑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 만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문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투세븐을 매수하셨어요. 11,000원에. 비중 20%. 참 좋아했던 기업이었는데 제로투세븐 볼게요.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뭐 중국 산화 제한 정책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이런 애들 급등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령 메디앙스 한번 볼게요. 보령 메디앙스 잘 나가죠? 그다음에 아가방 컴퍼니 잘 나가네요. 근데 제로투세븐 최고 핫발이 예, 최고 핫발이 종목이네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오늘 저점 깨지면 리스크 관리하세요. 예, 최고 오늘이나 어저께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일단 11,000원 깨지면 이 저점 깨지면이죠. 이 저점이 얼마냐면 1,700원이네요. 이 자리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기술적 반등 나게 되면 11,600원 이 자리 때 일단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절반 이상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깐 수급 보면 별로예요. 그죠? 수급이 별로니까 종목 교체 해보자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ACT 매수를 하셨어요. 14,0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ACT 한번 볼게요. 14,000원에 비중 10%. 그죠?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애들 차익 매물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 분석 한번 볼까요? 어떤 기업이냐? 실적이 잘 나오느냐? 봐야 되는데, 실적은 작년 대비 조금 줄어들었네요. 그죠?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네요. 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지, 얘네들. 얘네들이 중국 시장에서 불티나게 판매를 하잖아요. ACT는 뭐죠? 원료 공급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움직였다. 근데 자, 한국콜마 보자고요. 조정, 그죠? 코스맥스, 조정, 아모레지. 얘도 일단 횡보네요. 그러면 다
탄력이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화장품 관련주가. 그럼 얘 후발주잖아요.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얘만 빼고 얘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간다 봅니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들을 같이 보셔야겠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 지금 따라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ACT 같은 경우 14,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약간의 좀 수익 중이세요. 저라면 좀 절반 정도 챙겨놓고요. 13,000원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G이니시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14,484원에 비중 20%. 분할 매수 좋아요. 주식은 원래 분할 매수예요. 한 방에 찍어 사는 것보다. KG이니시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KG이니시스 가져가세요. 이거 뭐 일단 60일선 올라탑단 말이에요. 일단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나긴 한 15,000원대 중반권역? 한 15,400원, 500원 요 정도? 15,000원대 중반에서 16,000원 정도 때까지는 여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홀딩 관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져가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아, 중국 주식 저 싫어합니다. 이제 3,700원 비중 10%. 차이나 그레이트 참 위대하다는데. 자, 비중 20%란 말이에요. 얘 박스네요. 박스. 차이나 그레이트는 중국 관련 주식 중에 그나마 좀 제일 괜찮나 싶습니다. 자, 실적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보시면 작년에 777억인데 올해 935억 예상합니다. 작년 1분기보다 올해 1분기가 약 9% 정도 성장을 했네요. 근데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PBR을 보시게 되면 조금 한 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우선 중국 쪽의 소비 촉진,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름대로 차이나 그레이트를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나 싶습니다. 의류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숨 고르기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85원짜리 때인데요. 61선을 깨버리게 되면 일단 타이트하게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3,400원 이하 권역까지도 밀려내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500원 깨버리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자. 왜냐하면 3,300원대까지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좀 한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고점 넘어갔단 말이에요. 요거 지지받고서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한 4,500원, 5,000원 정도 때까지도 보여지니까 중장기를 하실 거라면은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요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지수가요, 많이 올랐습니다. 거래소 시장도 좀 많이 올랐죠? 그죠? 근데,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매수 따라하게 되면 좀 물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자리 때는 많이 올라간 주식은 한번 덜어주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적주들만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역별 종목군들 보지 마시고요. 그죠? 신저가 나오고 나고 있다가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했던 거. 물론 대형 섹터들이 대부분 많은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그 종목군들 매수 포인트 올 때 거의 다가왔습니다. 7월 말, 8월 초 이때 한 번쯤은 순환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정배열 종목군들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또 지방으로 좀 출격을 합니다. 청송촌놈하고 정예사단 강연회를 합니다. 7월 26일 토요일 날이죠. 오후 2시에는요 대구에서 진행합니다. 영남일보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입니다. 주차하실 수 있는데 돈 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날이죠. 일요일에는요. 부산에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청송촌놈과 정예사단이죠.
7월 27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진행을 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 진역 5번, 7번 출구로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